네,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게임즈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저드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82조 원의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회사로 편입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이밍 센터에 이제 편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돈으로 한 주당 95달러에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블리저드의 주가가 무려 26% 가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신 측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메타버스의 주도권 쟁탈전에 본격 가세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서도 게임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오늘 한 증권사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또 주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은행주들 계속해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순이익이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4조 6,5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비용이 증가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찰스 슈왑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밑도는 EPS와 매출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뉴스입니다. 마스터카드와 코인베이스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마스터카드와 코인베이스가 이제 NFT 거래에 대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코인베이스 유저들은 마스터카드를 이용해서 NFT를 사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암호화폐로 변환을 해서 그 이후에 NFT를 사게 됐었는데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됐다라는 외신들의 분석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안전하게 구매하는 것이 이제 NFT 시장을 확대하는 것에 매우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뉴스입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소매 업체들의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의류 업체인 갭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동일 비중에서 비중 축소로까지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마찬가지로 무려 20달러 선에서 14달러 선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네, 결국에는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경쟁에 따라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운송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재고 부족도 우려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매 업체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